다리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섰을 때 이 바보 멍청이처럼 이렇게 다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오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몇백 개를 하잖아 이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으면 쭉 펴야 돼 이걸 딱 펴서 이렇게 딱 들고 또 이렇게 딱 펴서 들고 앞에 봐야 돼 그다음 뒤로 하는 것도 있어요 뒤로 하는 건 이렇게 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하고 내리고 또 이쪽 발 하면 하고 내리고 구두 신고 해도 되고 벗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척추가 근육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래야 척추가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빠빠되죠 모든 척추병은 사라져버려 이걸 전부 약으로 해결한다 척추병신대 알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시범을 보여줘 그럼 안쪽에 허리 통증이 완전히 없어져버려 뿌리채 빠져버려 이렇게 네. 이렇게 들고 내릴 때 반드시 써야 돼 네. 이걸 하면 허리가 네.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냥 허리가 완전 기둥처럼 돼버려 네. 들었지? 네. 이렇게 딱 들고 딱 내려 네. 내릴 때 서야 돼 뒤로 네. 하는 거는 반드시 허리를 잡아야 돼 아 허리 잡고 잡았지? 네. 그럼 이렇게 딱 했으면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리만 내려오면 되나? 이렇게 허리가 허리가 같이 서면서 아 네 이렇게 딱딱 네 그래야 허리가 건강해져 알았죠? 네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 네 들고 있다가 이렇게 아 딱 내려와요 이거는 옆으로 200번 옆으로 200번 뒤로 200번 그리고 그러면 허리가 어떻게 되죠? 뱃살이 당기죠? 시원, 허리가 시원한 느낌. 시원해지죠? 네. 그럼 안쪽에 허리 통증이 완전히 없어져버려. 뿌리채 빠져버려. 자, 나는 봐요.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네. 딱 들어주고, 내리고.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들었으면 허리를 같이, 이렇게. 아, 네. 들었으면 반드시, 차려. 아, 이렇게 들어야지. 네. 이걸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네. 다리를 내려가는데 허리를 안 내려가면 허리 뼈에, 문제 생겨.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들었죠? 네. 그럼 내려올 때? 제자리. 자세를 같이 따라줘야 돼, 이렇게. 그럼 허리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 아, 나는 이걸 하루에 수천 번 하는 사람이니까. 남 안 볼 때. 이걸 해야 허리 통증은 영원히 없어져. 내가 여기서 고쳐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벌써 몸이 그게 뭐야, 젊은 사람이. 내가 허리 아프다 소리 하나? 아니요. 이거. 어때 노는 시간에 네. 꼭 이 다리를 들어야 돼. 네. 신이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막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네. 이걸 하면 다 맞아. 이걸로. 그럼 안쪽에 허리 통증이 완전히 없어져버려. 뿌리채 빠져버려. 이걸 전부 약으로 해결한다? 척추병신대. 알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시범을 보여줘. 또 박병훈 특사님의 좌골신경통 체험 사례입니다. 좌골신경통 체험 사례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박병욱 작년 7월 오른쪽 엉덩이부터 종아리가 찌르듯이 아파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 요추 4번 5번 사이에 신경이 눌려져 있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좌골신경통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병원 치료, 물리치료, 침치료, 한방치료를 1년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 금년 7월 12일 신의님께 말씀드렸더니 좌골신경통에 좋다는 운동법을 몸소 보여주셨다. 엎드려 엉덩이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리고 나서 엉덩이 낮추고 허리 펴기를 좌우 번갈아 100회를 하라고 하셨다. 말씀대로 한 지 3일째 되는 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세 달이 지났는데 걸을 때나 누워서 뒤척일 때 전혀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신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거는 말이에요. 저거는 약으로는 약이나 무슨 블루유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운동이 잘못되었고 아주 척추가 약간 변형이 된 거거든. 저거는 그냥 운동으로도 금방 바로 고쳐버려. 운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평생 척추 문제 있나? 내 그치 많이 앉아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저기 오전에도 앉아있었지만 또 오후에도 이렇게 앉아병이처럼 앉아있잖아. 한 번도 척추가 아픈 일이 없잖아. 그 뭐냐? 항상 척추 운동은 안 하면 안 돼. 사람의 뼈. 알았죠? 네. 내가 시범 보여줬지? 네. 다리 옆으로 드는 거. 네. 다리 뒤로 드는 거. 네. 다리 앞으로 드는 거. 네. 이것만 해버리면 아까 이 사람한테 알려준 거는 급히 치료해 주느라고 또 누워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르쳐 줬어. 나는 꼭 시범 보여주죠? 네.
그럼 그냥 해버리면 깨끗해져 버려. 다리,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섰을 때 이 바보 멍청이처럼 이렇게 다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오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몇백 개를 하잖아. 이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으면 쭉 펴야 돼. 이걸 딱 펴서 이렇게 딱 들고 또 이렇게 딱 펴서 들고 앞에 봐야 돼. 그죠? 그다음 뒤로 하는 것도 있어요. 뒤로 하는 건 이렇게 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하고 내리고 또 이쪽 바람은 하고 내리고 베개가 뭐 떨어졌나 알겠죠? 네. 구두 신고 해도 되고 벗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척추가 근육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래야 척추가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빠빠되죠. 모든 척추병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근데 일본의 레슬링 선수들 보면은 스모 선수들 보면 항상 다리 들지. 네. 맨날 이러고 앉아있지. 이러고 턱 시간만 있으면 이걸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왜? 허리를 냈다 넘어뜨리고 허리 힘으로 씨름하는 거야. 허리 힘 약하면 져요. 그러니까 허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항상 다리 들어. 그러면 허리가 강철같이 돼버려. 그 내 허리가 여러분 허리는 옆에 오지를 못해. 알았죠? 네. 그 대신 살이 안 쪄. 서모 선수가 다리를 안 들잖아. 그럼 너무 살이 찌는 거야. 그 자기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야 돼, 또. 좌우를. 이 다리 드는 만큼 에너지 많이 나가는 거 없어? 쉬워 보이죠? 한번 해봐, 한 몇백 개만. 허벅지가 돌덩이 같이 돼버려. 나중에는 허벅지가 안 올라가. 몇백 개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서모 선수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야. 허벅지 들고 있는 거. 하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 네. 알겠죠? 네. 이걸 전부 약으로 해결한다? 척추병신대. 알겠죠? 네.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시범을 보여줘. 알겠죠? 네. 말로 되는 게 아니여. 시범을 딱 보여주면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싹 뿌리가 뽑혀버렸대지. 응? 그래, 안 그래? 다리,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섰을 때 이 바보 멍청이처럼 이렇게 다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오래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몇백 개를 하잖아. 이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으면 쭉 펴야 돼. 이걸 딱 펴서 이렇게 딱 들고 또 이렇게 딱 펴서 들고 앞에 봐야 돼. 그다음 뒤로 하는 것도 있어요. 뒤로 하는 건 이렇게 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하고 내리고 또 이쪽 바람은 하고 내리고 구두 신고 해도 되고 벗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척추가 근육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래야 척추가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아파되죠.